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행복이다? 자녀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최고의, 우린 자꾸 애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것이 누구의 행복한 것이고, 누구의 행복한 것이고. 근데 혹시 이제 부부간에 지금 이 중에도 이혼하신 분이나 혹은 뭐 별거 중이거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 정부에서 발주를 줬어. 한부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해달라.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어. 가트맨 박사 연구를 했네? 아니,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국가가 자기에게 돈준그 반대 결과잖아. 한부모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부부관계 코칭 전문가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혹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죠. 지금 남편하고 나 혼자 열심히 좀 해보고 싶은데 저런 게 처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소통하는 방법, 틈나면. 저도 위기가 왔었어요. 결혼 10년 차에 위기가. 결혼 10년 차 되면 막 여자가 바빠. 인생이 막 피크로 바쁘니까 서로 막등 돌리고 이래. 그럴 때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집에서 만나서 대화는 대화가 안 돼. 여자는 집에서 하면 대화가 안 돼.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가서 바람 쐬러 나가서 시시각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주보는 시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깥에서 보셔. 저는 배낭 속에 요즘 깔판 이렇게 접는 깔판이잖아요. 항상 가고 어디든지 가서 깔고 막걸리 마시고. 부부간의 소통을 말씀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면 40대가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조만간 두 번째 사춘기가 오는 소리예요, 지금. 남편은 밥 씻는 소리에 막 소름이 확 끼쳐. 남편이 밤중에 술 먹고 이를 뽀뽀뽀 따는데 또 소름이 확 끼쳐. 이런 게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게 위생병, 제 위생병 이론인데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요.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 1위. 우울증도 1위 이제 당연히. 우울한 사회. 어머니도 오늘 또 오신 게 잘, 아버님도 오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맞으니 총쏜 적군이 미워. 진통제 빨리 놔주지 않는 위생병이 미워. 자, 내가 이제 40대에서 왕경기 증후군이 온단 말이야. 서서히 우울도 와. 어느 날 커피잔에 눈물 떨고. 그때 누가 제일 미워? 위생병인 남편이 제일 미운 거야. 그래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애한테 어떤 멘토를 대줘도 소용이 없어. 애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행복을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각설하고, 그래서 두 번째 추천을 드리는 책이 요 책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중. 처음 들어보셨죠? 이 책은 집사람이 딱 40대던 해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진짜. 보통 여자가 말하는 게 3일이거든요. 3일째 되던 날, 뭔가 이렇게 뭐 작전을 써. 여보, 전구가 나갔어. 전구 좀 갈아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말, 어쩌, 잘난 척하고 전구 갈다가 뭐, 그래서 화해 보통 할 때. 40살 때든 여름방 내내 얘기를 안 해. 오, 열받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열받아가지고, 직접 해나가서 소주를 두병 사다가 거의 벽나발 부르고, 못 참겠다. 여자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말을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코를 골고 차고 있어. 얼마 전에 잠이 안 오니까 양한 마리, 양도 마리.
심호흡, 천 몇백 번까지, 그런 위기까지 가. 집사람도 저를 공격하다가 본인도 좀 이상한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저 천호동의 교민문고원, 지금은 문 닫아봤는데 교민문고원들이 이 책을 사온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중에 그걸 이렇게 뭐 무슨 만화책 보듯이 킥킥 대고 웃는 거야 이게. 자기가 다 읽고 날 빌려줬어. 당신도 한번 봐. 봤지. 원 세상에 우리 마누라 지난 1년간의 생활이죠. 이제부터 그 힘든. 그래서 저는 담임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꼭 읽으세요. 두 번째 사춘기가 10대 사춘기 잡아먹습니다. 누가 이겨? 4학년 사춘기 못 말려. 그때 10대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부터 저는. 어머니들이 엄청. 저는 우리 집에 40대 뭐 처제고 뭐고 다 40살 되면 생일 선물인 거예요. 같이 사. 막 먹는 거 같아.